여기 이제 태국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시장에 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야시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태국에서는 워킹 스트릿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량을 이 거리에서 이제 완전히 통제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태국에서는 주로 주말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토일, 여기 람빵인데, 여기 람빵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목요일마다 열리는 목요 시장도 따로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시장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일상생활에 크게 필요 없지만은 뭔가 보면은 좀 사고 싶을 만한 것들, 그런 종류들을 파는 그런 시장입니다. 아무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상한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학생들도 나와 있고요. 보면은 저기 뒤에 이제 인솔하는 선생님이 저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부적 같은 거를 이렇게 저 아저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파는데요. 이 부적 같은 거는 이 태국에서 태국말로 뿌라라고 합니다. 뿌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종류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비싼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천만 원짜리도 있고 싼 거는 뭐 500원부터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뿌라를 뭐 한 대여섯 개씩, 많은 사람은 한 20개까지 목에 주릉주릉 걸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이 뿌라 중에서도 방탄 뿌라도 있고 절대 뭐 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바람 피는 거를 들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각종 특별한 효염이 있다고 믿는 그런 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뿌라들은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그런 여기 태국만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사진을 이 람빵인데 여기 람빵에 있는 여러 가지 명물이나 뭐 특징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잘 찍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포스트카드로 만들어서 여기서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이런 작은 도시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꼭 뭐 아무도 살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일인데요. 태국에서는 의외로 이렇게 쓸데없고 그냥 뭐 추억이 된다든지 그냥 뭐 그 자체로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꽤나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역에 이렇게 예술가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지고 포스트카드를 팔아서 나름의 약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이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뭐 많이 못 산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부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 재미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 시장 한 구석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거기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거는 프린트한 것 같은데요. 스케치를 해서 저쪽에는 말리는 것도 하네요. 여기 정글러 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아기를 가진 거기 어머님들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여기 페인트 여기 뭐야 거기 그 색칠을 색칠 공부하듯이 색칠 공부하는 그런 가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이제 조금 내면은 여기서 이미 만들어진 스케치 위에다가 여기 준비해 놓은 요 물감이랑 요 붓이 있거든요. 그걸로 갔다가 여기 시장 한 켠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인 아저씨, 주인 아저씨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장 한 켠에 저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야 저기 현수막을 걸어놓고 저기는 뭐야 전통 태국 악기 연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다 걸어놓고 이렇게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뒤에 선생님이 앉아 있고요. 저기 앞에 아이들이 이렇게 좀 지겨운 듯이 열심히 전통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전통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기 앞에 있는 그 밥그릇에다가 돈을 조금씩 기부를 해주고 갑니다. 이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부럽기도 하고 뭐랄까 이렇게 작은 도시인데도 다양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지나가다가 이제 여기 돼지고기 꼬치를 파는 데서 한번 사 먹어 보겠습니다. 아니 싼. 주문은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닭궁합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겹살인가 목살 정도 부위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간장이나 뭐 이런 양념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여기 뒤에서 숯불로 구운 건데요. 생각보다 이게 맛있습니다. 여기도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간이 딱 맞게 짭짤한 듯 하면서도 이게 숯불의 향이 딱 배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아주 맛있어요. 뭐 술안주가 없을 때는 이걸 왕창 사다가 이렇게 상추에 싸 먹으면 삼겹살 생각도 날 것 같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장에 지나가다가 여기 태국의 텔레비전 아나운서가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례되지만은 여기 몰래 저도 여기 태국 사람 같이 이렇게 한 장 찍어 먹겠습니다. 네, 저기 노란 옷 입고 있는 제 아저씨예요. 여기 이 가게가 이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이게 카놈 찐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국수랑 뭐 여러 가지 소스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먹는 그런 가게인데요. 이게 여기서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텔레비전 이제 스타 아저씨가 저기 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저 아저씨를 이제 엄청나게 쳐다보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 드라마랑 한국 CD랑 DVD 같은 것들을 이 가게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야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제가 본 거는 거의 다 없고 저기 끝에 옥탑방 왕세장 하나가 있네요. 나머지는 제가 태국 사람보다 더 어색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런 가게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팔고 있는 것 같네요. 거기 이제 그 워킹 스트리트 근처에 여기 보면은 안방 이제 아트 센터 여기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뭐 전시도 하고 뭐 이런 이렇게 종이로 만든 등을 이렇게 밑에다가 전시를 쭉 해놨습니다. 이 등들이 보니까 전부 다 손으로 하나씩 잘라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굉장한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 전통적인 여기 문양이라 가지고 이게 중국의 등하고도 조금 틀리고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 이렇게 그 종이 등하고도 좀 틀린 독특한 이 태국만의 그런 문양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마 이 태국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문양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여기 야시장 그 워킹 스트리트를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이 워킹 스트리트가 생각보다 뭐 재미있고 물론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팔지는 않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재미있고 깜찍한 물건들 혹은 호기심을 자극할 것 같은 그런 물건들 아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아주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런 군것질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무 할 일이 없더라도 이렇게 가끔 시장에 나와가지고 시장 구경도 하면서 걷기 운동도 하는 그런 시간 보내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런 장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면은 여기 그 연인들도 데이트하는 겸 쇼핑도 할 겸 해가지고 많이 오는 것 같고 여기 온 동네 사람들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장 구경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부 다 쓸데없는 거를 하나씩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많이 사주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